오늘은 호주 이케아에서 브이로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진짜 이 소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한숨 자고 싶고. 줄자 있는데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치수를 잴 수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죠. 여기서 번호가 여기 있는데 이름하고 미리 그냥 적어서 이따 창고에 가서 픽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 넘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메모를 한 다음에 가면 됩니다. 같이 가시죠. 왔어? 맛있게 해줄게. 브렉퍼스트 $4.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침실 코너입니다. 침대 코너라고 해야 되나? 아, 굉장히 피곤하네. 침대 아래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존에 왔습니다. 뭘 완전 귀여워 이 친구. 귀엽지 않나요? 닥스훈트인가? 닥스훈트. 나스뱅. 와, 저 라이온 킹 알죠? 라이온 킹이네. 나스뱅야 발바리 치와와. 와, 이거 뭔데? 인간이 가장 큰 그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그 이케아의 유명한 개. 이제 혀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혀를 꺼낼 수도 있고. 저한테 릴라 인형 있는 거 아시죠? 새끼를 찾았습니다. 얘 오늘 입양해 가겠습니다.
네, 이곳은 주방용품 파는 곳이네요. 파라마!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찍히고 있는 거 같은데? You and me, everything that we've been through has made us strong. You won't believe we've had a 제거해요. But somewhere there's a light inside of us. It shows the way. 네, 이곳은 화장실 코너입니다. 꽃단장을 하고 있는 K. 어, 안에까지 다 유리. 우와. 우와. 이건 뭐야? 너무 귀엽잖아. 네, 이곳은 조명 코너입니다. 오! 우와! 와, 이게 이거구나. 저는 기분이 우와! 여기는 이제 조화 코너인데요. 이제는 마지막 코너인 웨어하우스입니다. 오씨. 아이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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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와, 이거 근데 행복이 좀 불편하다. 불편해? 예, 불편해요 이거. 이거 힘들죠. 오. 아, 상당히 불편한데 이거. 이거 해먹. 그냥 뭐 그렇네요. 예. 집에서 사서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야외면 몰라도 별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자 있는 코너인데 좀 제품들이 좀 싸게 팝니다. 그래서 잘만 고르면은 괜찮은 아이템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100불 정도 싸게 팔고요. 이런 것도 하자 있는 거 반품된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싸게 해서 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이런 거 귀여운 거 호랑이 팬더 사슴 무게 원래 12불인데 3개 합쳐서 12불. 대박. 아까 적어놓은 번호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실었습니다. 물건을 실었고 이거 사고 선반 사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또 이케아의 별미 1불짜리 핫도그,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자, 지금 이거 음료는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요. 케첩이 어디 있지? 케첩이 없어. 맛있겠다.
요거는 K가 너무 귀여워서 하나 샀어요. 저는 요거. 여러분 이제 지쳤습니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싣고 집으로 떠나겠습니다. 이케아를 이제 떠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호주의 이케아에서 브이로그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능 히어키였습니다. 아듀. 아듀.